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요,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으로 갈 거고요.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으로 전해드리니까요, 끝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이 통건물의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요번 물건은 이 평택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평택역 하게 되면 뭐 각종 호색거리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물건 자체가 이 평택역에서 도보 약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은 물건을 좀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A 형태와 B 형태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본 물건 즉 A형 물건은 지상 1층에서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상가가 하나, 원룸 두 개, 1.5룸 두 개, 투룸 두 개, 쓰리룸 하나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외국계 택배 회사가 현재 지금 상가를 지금 현재 지금 임차를 쓰고 있고요. 본 물건은 2018년도에 좀 준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약한 17억인데요. 이 안쪽에 지금 월세가 약간 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원룸 몇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는데 600만 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튼튼한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B형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좀 붙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1.5룸 4개와 투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투룸 자체가 상당히 큰 투룸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물건은 매매가 약한 7억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10억대, 하나는 10억 미만에 있는 물건, 이두 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통건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조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수요층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건물이 위치한 입지 여건 살펴보고요. 앞서서 평택에는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호재거리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지재역과 평택역, 이 평택 같은 경우는 이두 개의 역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 상당히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택역 하게 되면 약한 11개의 산업단지가 기존의 위치에 있었죠. 일반 산업단지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큰 호재거리라고 하는 삼성, 전자에 대한 캠퍼스가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현재 좀 들어와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좀 많은 호재 거리를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을에서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평택역에서 도보 약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가까이 좀 보게 되면 이 평택역을 기점으로 해서 1번 축구 쪽이 이제 먹자산권 2번 축구 쪽이 이제 그 빌라촌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에서 약간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했는데요. 이 과거의 평택역은이 상권이 상당히 좀 활발했었죠. 근데 이제 지제역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들의, 다른 지역들의 아파트가 좀 많이 들었으면서 고도심 쪽 주변 지역이 활성화가 좀 많이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평택역쪽 주변 지역에 있는 타미널 부지, 즉, 시외버스 타미널 부지라든가 고속버스 타미널 부지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 내용을 평택시에서 한번 발표를 한번 했었고요. 이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을 도심재생 활성구역으로 만들어서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많은 관심거리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의 어떤 집가 상승에 대한 폭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평택의 인구 증가 추이인데요 현재는 약한 50만 정도인데, 2023년도 정도가 되면은, 여기 평택 위쪽에 있는 삼성전자 캠퍼, 아, 캠퍼스가 좀 마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청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붙겠죠. 그렇다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 그래서 2023년도가 되면은 약한 100만 인구를 좀 내다볼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쪽이 바로 이 평택이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호재 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1공장이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2 공장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1공장에서부터2 공장, 2 공장에서부터 이제 3, 4, 5, 6, 7 공장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이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붙는 하청업체만 하더라도 약간 200여 개가 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그 인구, 즉 직장인 인구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지역에 위치에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호재거리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 브레인시트입니다. 이 브레인시트가 그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라 해서 산학협력에 대한 연구단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한 번은 좀 잘쳐할 뻔했는데 그래도 평택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해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보낸 시트로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고용 유발 효과만 하더라도 약간 4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세계적인 어떤 실리콘밸리가 평택에도 만들어진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만 호재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제역입니다. 이 지제역은 이제 그 2021년이 되면은 이제 SRT 노선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SRT 노선 하게 되면 수사까지는 불과 약한 15분에서 20분이면 이제 도착이 가능하고요. 이 지제역에다가 이제 SRT 노선을 놓는 이유는 삼성 삼성전자 반도체가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 하청 업체들이 많이 붙으면은 출퇴근이 가,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의 어쩐 철도 노선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지역이 앞으로 크게 활성화된다. 그 지지역에 대한 호재 거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은 상당히 좀큰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삼성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수원과 마찬가지로 수원 같은 경우는 뭐 삼성에서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평택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가 평택을 먹여 살릴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내고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붙는 것이 바로 이 평택역입니다.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에 평택한 개발 사업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국제 물류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공원도 만들 예정이고요. 또 이제 평택호 관광단지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서해 내륙 고속도로라든가 이 서해안 복성 저철과 연결이 되면 이 평택역까지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물류의 어떤 중심지가 이제 그 평택항에서 이 평택역 쪽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만큼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은 크게 활성화되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산업단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집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 통건물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뭐 학교라든지 또 백화점까지 잘 갖추고 있는 입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앞으로 계속 인기가 많아질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통건물에 대한 건물 특징 살펴보고요. 가격 전략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물건이 두 개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앞에 보는 것이 약한 17억짜리, 뒤에 붙어 있는 것이 약한 7억짜리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같은 건축주가 졌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상당히 좀잘 붙여놔서 외관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천연 대리석 뿐만이 아니라 이 넓은 주차장까지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주인 세대가 직접 들어와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넓 넓게 좀 꾸며져 있습니다. 넓게 상당히 좀 넓게 꾸며져 있고 옥상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상당히 좀 많게끔 만들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현재 뭐 가스레인지라든가 에어컨, 세탁기, 뭐 싱크대라든가 이런 어떤 그 직장인의 어떤 수요층에 맞게끔, 뭐 TV까지도 제공할 정도로요. 많은 옵션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설이 좀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월세가 상당히 좀잘 나옵니다. 이 보증금은 이쪽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보증금 약간 저렴하지만 월세는 그만큼 더 많이 받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예상가격을 좀 분석을 한다면 A형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약한 17억입니다. 보증금이 약한 현재 5,900만원 590, 들어있는데요. 월세가 약한 6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면 약한 12억 4천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월세를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7억 7억짜리 물건인데요. 7억짜리 물건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약한 2억 정도를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자금 자체가 4억대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